그 작가님만의 부동산 철학이 있다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네. 사람이다. 부동산 답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투자를 10년 이상 하다 보면 네.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아...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네. 참 상처도 받고 그쵸. 살면서도 직장 동료나 네.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 네. 직원들 관리나 그래서 요즘 AI 발달되고 무인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속편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뭔가를 운영할 때는 지금은 비대면이 되게 또 유행하고 있고 한데 지금도 저자님하고 저 PD하고 PD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사람으로 상대해서 네. 누구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고 임차인도 사람이고 법무사님도 사람이고 인테리어 업체도 사람이고 네. 시공사 업체도 사람이고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요즘에 많이 산책을 해요. 제가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석촌호수를 많이 걸으면서 그냥 새벽에 좀 많이 걸으려고 해요. 왜냐면 새벽에는 사람이 없거든. 네, 그쵸. 새벽 1시, 2시 없어. 근데도 사람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니는 사람이 네. 있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참, 뛰어노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마스크 벗어도 되거든. 네. 근데 사람 뛰어다니다가 한 번씩 벗다가 쓰고 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내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이 중요한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돈이 돈을 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가족의 행복이고 내 그쵸? 삶에 있어서도 네. 내 가정에 좀 나이가 내가 정말 뭐 이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정도 벌었으면 또 베풀 줄도 알고 네.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책을 냈고 이 재능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기 위함도 내가 거기서 또 보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가 초보인 분도 있고 고수인 분도 있겠지만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벌었든 이건복 피디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배웠다면은 또 이렇게 뭐 유튜브 있잖아요 보내는 거 요즘 네. 그런 것도 좀 보내주시고 네. 또 책도 좀 사고 네. 항상 이러면서 네. 저도 언젠가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리 이건복 피디님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네. 높게 가지시고 아름 보이듯 생각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항상 사람의 소중함을 꼭 생각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20대로 돌아간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실 것 같으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은 네. 저는 좀 솔직히 네. 책보다는 좀 무대 프로 현장을 그냥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20대 돌아간다면 네. 책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혜라는 거 보면 네. 이론 플러스 경험이 지혜인데 저는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했고 또 경상도 사나이다 보니까 외모는 강남 스타일인데 표현이 조금 억양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세게 아무래도 또 덩치도 있고 키도 187에 덩치도 예. 있으니까는 거기다 이름이 또 남호 남쪽 호랑이다 하니까 네. 센 거에 더 센 거로 가다 보면 사람이 거리를 두고 백을 그쵸. 만드는데 네. 좀 더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많은 책들을 그냥 읽어보세요. 책값 17,000원에서 2만 원 하는데 네. 그냥 소주 한 잔 안 먹는다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 절대 본인한테 해로운 건 없어요. 책을 선물하는 벗은 진정한 벗이거든요. 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처음엔 책을 안 읽은 분들이 뭐 한 장 한 페이지 있는데 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내가 결론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돈을 벌고 싶고 또 재테크에 입문하고 네. 싶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좀 더 눈 시력도 좋고 네. 열정도 좋으니까 계속 읽어봐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이버 찾아서 막 그 용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계속 읽고 또 한 권의 책을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맞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있어요. 네. 그분을 찾아서 이제 카페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멘토를 세 명을 기르면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입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죠. 현장이죠, 현장. 닥치고 현장이잖아요. 정말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현장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들 지금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분명히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정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네. 안 샀고, 그쵸. 청약만 노렸고, 계속 그쵸. 청약 당첨은 안 됐고. 네. 근데 돌아서면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뭐 자랑하잖아요. 막 5억 벌었다, 10억 네. 벌었다. 그러니까 멘탈 붕괴되고 집에 있는 그분과 싸우고 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래 살았나라는 또 많이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을 직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금중이 최고의 금이라는 것처럼 가거는
경상도 사투리로 고마 이자 뿌라 있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게 5천이다 1억이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서울은 안 되잖아. 한정되어 있어요. 네. 뭐 분양권이라든지 2년 3년 뒤에 입주하는 분양권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 네.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럼 분양권에서 만일에 전매 제한이 없고 팔 수 있다면 세금 77% 내면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사도 돈을 벌잖아요. 내가 결론은 5천만 원 꺼내 넣으면 이자 나옵니까? 얼마 됩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투자를 해봐야죠. 그 분양권을 사든지 네.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에 입문을 해서 이런 내리막길에 눈을 위해서 굴렸을 때 눈이 쌓이지만 내리막길 평지에 눈을 굴려봐도 눈이 안 쌓여져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해보, 과거의 시세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세를 인정. 근데, 이 지역은 20만 인구면 내 갭이 3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은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피지김의 별점 기태라고, 이 돈이면 여기는 안 한다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네. 굳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 3천 이상의 갭이면, 안 할란다라는 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는 기준을 잡고, 오케이. 그래서 지역을 놓고 비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놓고, 그래서 부동산은 재책이 있다시피 노가다예요. 아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시를 통해서든 손포망을 통해서든 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든 내가 사고자 하는 이 금액 가지고 매물은 몇 개인지 전세는 얼마인지 그럼 갭 투자했을 때 얼마다. 근데 초보들이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매매는 3억이고 전세는 2억 7천 3천 갭이면 들어가네. 자, 세금 빼고 그러면 거기서 산단 말이야. 근데 전세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야 돼. 전세가 많은데 그냥 당장에 3천 갭이다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네. 전세가 안 나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멘붕 옵니다. 돈 구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면 소장님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네. 전세 수가 있는지 네. 전세가 없는지 내가 샀는데 전세 바로 맞출 수 있는지 네. 전세 대기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갭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원래 원 매도자 아니면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나가는지 파악해야죠.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잠깐 수리할 수 있게 2주 정도 비워주는지 네. 안 비워주고 그 사람이 집을 공실이 되어야 수리를 할 건데 수리 안 되면 수리 못하면 그것도 내가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3억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3천 갭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수리비 만약 24평이면 8,500만 원 네. 34평이면 샷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천, 1,500에서 2천 네. 그럼 그 돈 2천에서 갭 투자 3천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5,500에. 세금까지, 뭐, 다주택자면 12%고, 네. 2주택이면 8%고, 네. 무주택이면 1.1%인데, 그것도 생각하고.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3,000 갭이라는 것만 믿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또 참고해서. 하지만 저는 그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나간 건 있고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 기획부동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단지 공부를 좀 하시고 이공복 PD님의 유튜브나 닥치고 현장 부동산 미치다 책을 읽고 부동산에 많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많이 다녀보세요. 네. 많이 다니면 인사이트를 길르고 사야 되겠다 말할 때 그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닥치고 현장이라는 걸 집필하면서 솔직히 지금까지 많은 책이 부동산 책이 나와 있는데 현장 답사 발품에 대한 책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유는 뻔한 내용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수강생들 데리고 현장을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선생님 도대체 현장 다니면서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았어. 저는 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임차인을 세팅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는 월세 세팅을 많이 했지만 네. 만약 이제 이 세팅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화분을 사서 들고 갑니다. 화분을. 그러면 손님 7년, 8년, 9년, 10년 전에 화분 들고 와 놀랬어. 임차인이 화분을 사주는 임차인 임대인이 처음이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주인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임차인이 먼저 첫 번째 감동. 그때는 계약금 청구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수리 문제 있으면 바로 해결. 제가 건물주의 임차인이거든요. 맞죠. 근데 네. 이 초보 투자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네. 그냥 뭐 수리해달라고 그러면은 또 누수가 화자가 발생, 누수가 되면 자기가 이걸 사서 돈을 벌었는데도
계약금은 넣어놓고 잔금은 길게 해서 이렇게 하는 투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요. 근데 원주민들 솔직히 공시지가 이름이 이만한 누가 살아요? 그쵸. 없는 사람이 산다고. 잘 몰라. 근데 뭐 자기 사고, 잔금까지 길게 하고 공시까지 만들어줬으면 2천원 벌었는데, 하자 수리비 뭐 50만원 갖고 소당이 덜덜덜 뽑고, 매도자 벌덜덜 뽑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만 해주세요. 100%야.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복이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이 현장에 책을 낸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냈으니까 책을 꼭 읽고 현장에 가는데 자신감이 좀 쌓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 두 달 뒤에 보면 제가 6개 지역 정말 발품을 이렇게 파는 것이다 라는 걸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래 책은 이거야 고수분도 봐도 돼요. 우와. 지역 분석 책을 내가 또 지금 원고 지금 거의 좀 들어갔고 지금 수정 중이거든요. 아마 보시면 뜨끈뜨끈한 책이 후속적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일단 현장에 많이 누비는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덕치고 현장 화이팅! 정말 이제 부동산 많은 이제 투자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정말 말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정말 이 책도 그렇고 정말 오늘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이 왜 중요한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분석 책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뭐 감사드리고요. 이건국 PD님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책 나올 때 또 초대하실 거죠?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